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1년 중 아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을 때 가장 좋냐?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산 태기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어느 계절이 가장 좋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달을 그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가 잘 어우러져 있고 조정이 되고 균형이 있어 줘야 그 사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래도 어느 계절이 가장 좋냐 질문을 한다면 그건 또한 명리학상 분명하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 가장 아이 태어났을 때 좋냐 하면 그것은 가을철입니다. 가을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이면 양력으로 신유술이라 해서 양력 8월달과 9월달과 10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달에 봄과 여름과 겨울, 가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을철이 가장 아이가 태어났을 때 괜찮다. 왜 그런가를 제가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유술에서 중에서 다규자에 태어난 달이 가장 그래도 괜찮다. 이 중에서도 왕중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이 가을철 그 중에서도 6월이 좋은 건가? 자,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6월입니다. 6월. 그럼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는 역행이나 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순행을 하게 된다면 유술해 자축 이렇게 나가겠죠. 인묘진. 사홍이 이렇게 나가겠죠. 얘는 이제 겨울이겠죠. 겨울. 얘는 봄이죠. 봄. 얘는 여름이죠. 여름 30년간, 봄 30년간, 그 다음에 겨울 30년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역행을 하게 된다면 미가 들어가게, 신이 들어갑니다. 신. 신. 미. 5, 4, 진 이렇게 나가겠죠. 묘인축. 자, 그러면 여기서 사오미가 30년 가겠죠. 그 다음에 인묘진 자체가 30년 가겠죠. 얘는 여름입니다. 여름. 얘는 봄이겠죠. 태어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봄과 여름을 하다 맞이하다 보면 한80 가까이 되겠죠. 이 정도 인대운이 된다 할 정도면 80대, 70대나 80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모르겠죠. 자, 그러면 누구를 막느라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게 됐단 거죠. 대운의 흐름상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가을에 태어났다는 것은 일단 가을은 곡식과, 그 다음에 이것은 가을은 풍요를 상징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주의 대운의 흐름에서는 대운상 목과 화가 대운에 들어오는 거하고 금과 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목과 화가 들어올 때 누구를 막느라고 사주가 훨씬 더 발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신인데도 나이 먹어서 목과 화가 용신으로 들어올 때가 이 금과 수보다는 훨씬 더 좋다. 왜 그러냐? 금과 수는,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차갑다, 이걸 이야기해. 차갑다. 금이 쇠붙이니까. 얘는 뭐냐? 수. 어둡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둡다. 밤을 이야기고 어둡죠. 깊음을 이야기해죠. 근데 이 목이라는 것은 봄을 상징을 해줍니다. 봄. 봄은 생기가 있어요. 생기. 생기가 있고 뭐냐? 만물의 모든 부분이 꽃이 피고 뭔가 활짝활짝 피어오르는 기운이에요. 기운 자체가 있다. 기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게요. 그 다음에 화는 뭐냐?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긍정, 밝음, 희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운의 흐름에서 화기가 있는 사람들이 암이 걸렸던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사건, 조건에 그런 직면했을 때 목과 화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게 나갑니다. 질병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유를 하는데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어둡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이분들은 뭐냐? 그 표현이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금과 수의 기운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 금과 수는 뭐냐?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질병 자체. 그 사주에서 나중에 50, 60대, 70대, 80대에서 금과 수가 들어오면 대부분이 질병이 많이 휩싸여 있고 나이가 먹었어도 오행상 목과 60대, 70대, 80대, 90대도 목과 화 기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운에서 목과 화가 들어온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오행상 목과 화를 당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유가 얘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중년과 말년으로 갈수록 목과 화 기운이 대운에서 60년간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60년을 지배를 하니까 결국 뭐냐 얘가 나중에 대운상으로 모든 것이 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게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 여기가 한 60년간이라는 세월 자체가 목과 화기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6월에 태어난 사람들 가장 사주 명리학상 좋은 계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를 분석해봐도 많이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운명의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 모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긍정 모드로 가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밝게 가는데 금과 수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뭐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도 그 행복의 지수가 낮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여하튼 금과 수가 들어오는 것은 삶 자체 질은 분명히 좀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산다면 금과 수는 뭐냐?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하게 사는 경향이 강하다. 대운에서 금과 수가 대운인데도 금과 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대운에서 오행상으로 용신이 목과 화예요. 용신이 목과 화가 들어오는 사람하고 용신이 금과 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천양지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목과 화가 용신인 사람이 좋다. 왜? 좋은 가운데 더욱더 긍정적이고 밝게 가기 때문에 그러나 금과 수가 용신 사람은 들어와도 재미가 있어도 재미가 없다. 삶 자체가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삶 자체가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절로 본다면 이 탁탈 그러니까 양력으로 9월달이 1년 중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장 여러 분야에서 이상적으로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는 6월입니다. 6월.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